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종합몰 배달넷과 함께하는 2014 ESTB컵 시즌2로 인사드립니다. 본 대회는 배달넷이 후원하며 ESTB가 주최합니다. 저는 진행의 정우서고요. 도움 말씀의 신정민 해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네. 네, 일단 이정우 선수가 도착하는데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네. 시작하는데 좀 시간 늦춰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우 선수가 이제 부랴부랴 오셔서 네. 지금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금방 또 멋진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간단히 저희는 먼저 대회 개요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ESTB컵 시즌2의 모든 경기는 ESTB.kr, 곰TV, 아프리카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일정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경기를 끝으로 네, 16강 일정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8강전이 시작됩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는 송병구 선수가 이승현 선수와 네, 이승현 선수와 홍덕 선수를 제압하면서 B조 1위로 진출했었고요. 네, 김영일 선수가 홍덕 선수에게 복수에 성공하면서 최종전에서 2위로 네, 진출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경기 방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경기는 3전 2선 승제로 승자전과 최종전에서 이긴 선수 2명만이 8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또 경기 전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1경기는 폴라나이트, 2경기 헤비테이션 스테이션, 3경기는 연수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대진표를 만나봐야겠죠. 네, 오늘의 매치업은요. 네, 1경기는 IM의 이인수 선수와 프라임의 이정훈 선수의 저그 대 테란전이 준비되어 있고, 2경기는 스타테일 간의 대결, 서기수 선수와 이선종 선수의 프로토스 대 테란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매치업을 보면은 굉장히 뭐 재미있는 그렇죠. 매치업이 있죠. 일단 팀킬이 뭐 1경기부터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우리 이인수 선수와 이정훈 선수 뭐 이 타 종족간 네. 저그 대 테란, 테란 대 저그의 뭐 굉장히 능한 선수들로 유명하죠. 그렇죠. 네. 이정훈 선수 특히 정말 엄청나게 공격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네. 이인수 선수는 이제 워낙 이 팀 리그에서 뭐 안정적인 좀 수비의 달인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첫 경기부터 굉장히 치고 박는 그런 멋진 경기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채팅창을 제가 잠깐 확인했더니 네. 석유 선수는 그 여성 프로 게이머 아니냐고 아. 이런 얘기가 올라왔어요. 네, 네, 석유 선수는 스타테일 소속 그 프로토스 프로게이머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네. 초창기 오픈 시즌 때 네. 굉장히 사기수 이러면서 역장을 잘 사용하고 또 그렇죠. 한 방이 물량을 잘 운영하던 그런 프로토스였죠. 네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시는 그런 그림인데 서기 선수가 굉장히 그 유명했던 선수거든요. 네, 스타크래프트 1 시절 그리고 스타2까지 굉장히 네. 유명했던 선수인데 네. 네, 아마 이제 그래서 선수들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정훈 선수의 머리 색깔이 저도 저 색깔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정훈 선수 머리 색깔이 금발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선장에 가서 네. 봤을 때 이정훈 선수 머리 색깔이 금발이었는데 회색? 또 일주일 사이에 색을 바꾼 네, 이정훈 선수. 일주일 사이에요? 네, 일주일 사이에. 네. 정말 정수 해설의 그 언변은 정말 대단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정말 외국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인수 선수의 이제 프로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다 할 성적은 없지만 예. 그래도 이 선수 굉장히 꾸준하다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워낙 이 팀리그에서 한 건씩 해주는 그런 그렇죠.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해줬었던 저그 유저예요. 네. 오늘 이인수 선수가 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인수 선수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네, 어떤 얘기요? 저희 지금 이 배달넷 ESTB컵 스타리그를 거쳐간 선수들이 지금 네.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어요. 네, 어저께 이제 홍석 선수도 그렇죠. 코드에스에 진출했고 홍석 선수요. 네, 이인수 선수도 오늘 발판으로 네. 네,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인수 선수도 이제 워낙 가능성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에 맞서는 선수 또 이정훈 선수도 봐야겠죠. 자, 이정훈 선수 머리색이 진짜 강렬한데 이것도 ESTB컵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건 조심스럽게만 하시고요. 네. 이정훈 선수가 LOL을 준비하다가 그렇죠. 돌아온 선수예요. 네. 네. 하지만 그 1년이 무색할 정도로 1년 정도를 그렇죠. 준비를 했는데
그 1년 만에 돌아오자마자 프로리그에서 에이스 자리를 그렇죠. 네, 다시 되찾는. 그래서 굉장히 저력을 보여줬었고 네. 시즌 1 할 때 저희가 이 시즌 1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정우 선수가 LOL에 전념하고 있어서 아, 그렇죠. 저희가 초청을 못 했는데 시즌 2가 이제 준비되는 과정에서 거의 1순위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네, 바로 저희가 초청을 한 이정우 선수. 예, 성공적인 제기를 네, 예, 그렇죠. 한 선수고요. 자, 이정우 선수와 이인수 선수의 이제 대결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이인수 선수와 이정우 선수의 대결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기대되는 매치업이긴 한데 네. 서기 선수와 이선영 선수의 대결도 아, 만만치 않죠. 만만치가 않아요. 네. 네. 이 양 선수도 정말 이제 복귀에 네. 이게 이 지금 일을 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들의 또 이 간절한 이런 승부욕 네네. 네, 이런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군단의 심장 오면서 테란이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워낙 공격적인 테란의 이 창시자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뭐 이정우 선수의 스타일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아, 그렇죠. 네. 네, 지금 그거를 과연 저그전에서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네, 경기 준비되는 대로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 준비가 예, 완료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정훈 선수와 이인수 선수의 대결 1경기는 폴라나이트죠. 자, 어떤 선수가 예, 먼저 예, 웃음을 지을지 네, 경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저그 이인수 선수고요. 네, 이에 맞서는 네, 푸른색 네. 테란 이정훈 선수입니다. 아, 이정훈 선수 아이디가 초야예요. 네. 네. 자, 원래는 이 아이디가 이제 이영섭 선수의 아이디죠. 네, 제가 이정훈 선수의 원래 아이디가 뭔지 알아요. 아, 레드 네. 아이디가요? 네. 아, 네, 그래서 그걸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렇죠. 이런 것 같은데.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네. 어떤 예, 아이디인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서기수 선수가 GSL 글로벌 토너먼트에서 이정훈 선수한테 떨어졌어요. 아~ 그때 이제 상대방 아이디가 아~ 이정훈 선수 아이디였는데 저는 깜짝 놀랐죠. 아, 어떤 아이디인지 사석에서 한번 아, 네, 네. 그렇죠. 네. 자, 이정훈 선수와 또 이인수 선수 지금 일단 양 선수 폴라나이트에서는 일단 무난한 출발을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지. 입구를 좁혀주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이정훈 선수고 네. 자, 미리 반응로의 위치까지 심시티를 통해서 이정훈 선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사실 붙여줄 필요가 없이 저렇게 반응로 위치를 선탈란보 아, 이게 또 이정훈 선수가 워낙 이 치즈러시의 대가였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아마 좀 그 점을 이인수 선수가 의식을 해서 네, 그렇죠. 지금 대군주가 날아가는 방향 자체도 굉장히 그 전진병영을 의식하는 그렇죠. 위치로 날아가고 있죠. 네. 네, 자, 이렇게 선산란 모습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그 대세척진 진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신에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신의 견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가 이인수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정훈 선수는 상대방의 선산란못에 가스가 굉장히 늦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아마 사신을 좀 더 한두 개 더 찍어주면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라는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일단 본진 병영을 확인한 이인수 선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추출장을 올려주면서 뭐 대사촉진 진화를 또 하도록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대사촉진 진화는 뭐 필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 사실 한 개만 찍어서 반응로를 먼저 붙이네요. 아, 대부분의 이 테란 선수들은 지금 이 군수 공작을 올려준 다음에 반응로를 부착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반응로를 붙여주면서 그 다음에 사령부를 갑니다. 정훈 선수라면은 네. 사실 이게 쉽지 않을까요? 아, 이게 지금 굉장히 네. 노련한 게 이정훈 선수가 상대방의 산란못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보자마자 네. 아, 앞마당에다가 심시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진에 지금 사령부를 올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사신이 견제를 떠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앞마당에 심시티를 하게 되고 사신이 떠났을 때 저걸링 이렇게 두 개씩 돌리는 플레이에 앞마당 사령부를 짓는데 굉장히 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이정 선수가 위연에 방지하는 그림이고 네. 이렇게 되면 양 선수 모두 무난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사신도 뭐 가서 뭐 크게 피해 줄 수가 없겠구나. 그냥 뭐 정찰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반응로를 부착한 후에 이게 해병 두 개를 찍어주면서 네. 혹시 뭐 이제 본진에 들어올 수 있는 대공시라든지 네. 견제를 대군주의 그 정찰할 수 있는 경로에 경로에 네. 견제를 통해서 들어오지 막아야겠죠. 네. 네, 해병을 뽑아주는 모습이고 이정훈 선수가 우주공항 네. 우주공항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플레이가 될 수 있겠죠. 해병을 이렇게 찍어서 정찰 차단하는 게 이제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일단 ES 선수는 대군주가 좀 돌았어요. 해병이 이 밑에 지역 쪽에 있는데. 위에서 만약에 찔러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 우주공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자, 멀티 지역에 지금 일벌레가 가서 이제 포장을 피겠죠. 그렇죠. 자, 앞마당을 굉장히 좀 천천히 내리고 있는 이정훈 선수인데 네, 화염창 확보되니까 이제 앞마당을 가져가려는 이정훈 선수. 네. 자, 그러면서 은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정훈 선수가 이거를 눈으로 사실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네,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대군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게 걸리냐 안 걸리냐에 따라서 이정훈 선수의 견제가 성공하냐 못하냐인데 지금 경로는 해병을 뽑아 놓고도 이게 정찰을 당하면 이거는 사실 분지를 쓰더라도 은폐는 뭐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죠. 네, 자, 하지만 은폐라는 게 변수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말 이정훈 선수에게는 중요한 우주공항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앞마당을 이렇게 내리면서 준비한 우주공항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인수 선수가 좀 웃으면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염철을 일단 세 번째 부하장을 공격해주고 있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해병왕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정말 네, 사실 잘하네요 컨트롤. 네, 반응 속도 조금만 늦었더라면은 네. 예, 해병 다 이루면서 좀 크게 흔들릴 뻔했는데 이정훈 선수가 네, 위기를 잘 대처하는 모습이었고요. 야, 이인수 선수 노련하네요. 와, 이정훈 선수가 더 노련하네요. 자, 입구 쪽에 사령부로 힌트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네. 막아놓은 이정훈 선수. 자, 이거 한번 취소. 이거 취소되면 이거 이거 큰데요? 이게 화염차로 효과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양쪽 컨트롤이 힘들죠. 그렇죠. 적은은 일단 이정훈 힘들었어요. 네, 공격 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테라는 도망가면서 이 무빙 컨트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정훈 선수 벤시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컨트롤이 집중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이거 흔들리나요? 계속 흔들리면은 이정훈 선수 흔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령부가 불쌍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군수공장 두 개까지 걸렸습니다. 네. 자, 이거 조금 뼈 아픈데요. 이 흔들리면서 피해를 입었고 또 자신의 의도까지 네, 파악당한 이정훈 선수 네, 무언가 이제 변수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참 그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벤시로 벤시로 피해를 줘야 되는 타이밍에 피해도 주지 못했고 그리고 뭐 멀티 사령부도 취소당했고 그렇죠. 이정훈 선수가 너무 상황이 좀 악화된 그런 상황이고 네, 이 벤시가 지금 무언가 해줘야 돼요. 근데 이인수 선수도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왕과 포자촉수를 적재적소에 건설하면서 충분히 막아낼 것 같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견제가 그래도 컨트롤 하나는 정말 일품이네요. 그렇죠. 네, 이인수 선수가 여왕을 살릴 수 있었는데 수혈을 써주지 못하면서 일단 여왕 한 개는 잡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이인수 선수의 체제는 다 잡혔는데 네. 이정훈 선수는 이제 부랴부랴 군수공장에서 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정훈 선수는 상대방의 둥지탑 타이밍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이게 이정훈 선수의 타이밍보다 뭐든지 조금씩 빠를 거예요. 이게 처음에 피해를 입다 보니까 뮤탈리스크 뜰 것 같은데 하면 이미 떠 있고, 그렇죠. 뭐 맹독충 올 것 같은데 하면 이미 와 있고, 이런 이 환경들이 계속 조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정훈 선수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자, 이 인력이 얼음 부어주는 건 굉장히 좋은 판단이고, 네. 적응과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꿀말티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쉽게 저글링이 어차피 초반부터 다수를 확보하는 이 저글 입장에서는 얼음을 그렇죠. 지금 비탈리스트 타이밍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냐? 처음부터 네. 흔들렸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인수 선수가 너무 상황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얼음을 부시고 추가 확장 기지를 쉽게 가져간 상태에서 그 다음 멀티까지 지금은 펴도 됩니다. 왜냐? 테란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이 타이밍을 잊지 못하는 바람에 여기서까지 흔들리게 되면은 타이밍을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네. 못 막아요. 이건 지금 일꾼 많이 잡히거든요. 그렇죠. 토르가 나오더라도 이거 일꾼 그냥 1점 차 해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해주면 여기서 몇 개가 잡히면 한 20개? 네,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지금. 아, 이건 이정훈 선수가 처음에 이 저글링과 이 이인수 선수의 발빠른 컨트롤로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뮤탈리스트도 뭐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이 환경이 홀드 컨트롤 네, 잘 만들어지고 있죠. 이거는 이정훈 선수가 이거 경기를 더 이상 진행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요? 오염까지 네 오염 웬만해서 잘 나오지 않는 네네. 오염인데 오염을 정말 잘 써줬죠. 네 네, 이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지만 바퀴를 생산하고 있었던 인수 선수 GG를 받아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벤시가 있지만 이거 이 소수의 벤시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GG. 네. 인수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발빠른 저글링으로 막 이정훈 선수는 막 혼을 빼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정훈 선수가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부터 네. 벤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이 선산란 모습을 했을 때 혹시나 이 돌릴 저글링 두 마리부터 네.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다 이 염두를 하고 풀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네. 일단 시작부터 좋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저글링 한번 돌린 플레이에 굉장히 흔들리면서 네. 이종훈 선수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흔들리다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이인수 선수가 처음에 이제 말을 할 때는 네. 방패 같은 선수다라는 네네. 말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인수 선수가 잘 찔러주면서 이종훈 선수를 처음부터 초반부터 흔드는 데 성공을 하면서 그렇죠. 그거를 승리로 만들었죠. 이인수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네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종훈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인수 선수가 대려 역으로 노려서 그렇죠. 찌르고 찌르고 또 찔러서 아픈데 네. 또 찌르고 그럼 아프죠. 거기 한 번 더 찌르면 어떻게 돼요? 진짜 가죠 그냥. 그렇죠. 그런 상황 만든 거예요. 네. 이정훈 선수는 이제 계속 일꾼 잡히고 자원줄에 이 자원난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거기에 뮤탈리스크까지 그렇죠. 더해지면서 쐐기를 박았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전장은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인데요. 여기 뭐 이정훈 선수가 강남 테란으로 네, 그렇죠. 재미 좀 봤던 경기 전장이기 때문에 네. 이인수 선수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분명 대처법도 있는 그렇죠. 그런 강남 테란 과연 사용을 하게 될지 경기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저그 이인수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푸른색 테란 이정훈 선수입니다. 네, 강남 테란 같은 경우 사실 금속 도시라는 이제 예전에 맵이 있었는데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죠. 이거는 이인수 선수 이랬거든요, 지금. 네. 입술을 깨물었어요. 안 썼어? 이거 실수인데. 네. 이게 사실 이정훈 선수가 못한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그가 이렇게 빨리 서치를 나가가지고 상대방을 확인한다는 거 좀 말리거든요. 말릴 수밖에 없죠. 자원의 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일벌레로 상대방의 건설하고 있는 건설로 좀 이렇게 견제해주면서 같이 자원을 좀 채취하지 못하도록 해줘야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덕이고 있어요. 네. 허덕허덕. 어, 그렇죠. 저 일벌레가 네. 원래는 광물을 캐고 있어야 되거든요. 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출발했던 일벌레이기 때문에 네. 자, 이인수 선수가 처음에 이 핸디캡을 가지고 어떻게 경기를 풀어 나갈지. 네. 어, 그게 굉장히 좀 자, 앞마당 네. 가져 앞마당 기대가 되네요. 그죠? 네, 기대가 되죠. 네, 이인수 선수 같은 경우는 아, 정말 이렇게 빠른 정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정훈 선수가 워낙 변칙적인 선수이고 네. 사실 강남테란의 이 창시자예요. 예전에 금속도시라는 맵에서 아, 그렇죠. 예, 이정훈 선수가 진짜 그게 한 2, 3년 전 얘긴데 네네. 그때도 그런 테란을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정말 혁명이었는데 혁명이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인수 선수가 뭐 그 점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자, 에너지가 달아있었던 일벌레를 통해 산란 못을 지어주는 플레이는 너무 좋네요. 네. 네, 사신의 견제가 들어왔을 때 혹시라도 이게 에너지가 깎여있는 일벌레를 보면은 놓칠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성훈 선수가. 그렇죠. 자, 앞마당을 무난하게 가지고 가곤 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밍이 느려요. 네, 조금씩 다 느려요. 다 느릴 수밖에 네. 없어요. 자, 지금 사실 사신이 찍혔을 때 사신이 도착했을 때 그 여왕이 찍혀야 되는데 찍힐지 찍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일벌레 정찰이 사실 일반 팬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가게 되면은 일단 자원을 안 캐잖아요. 자원을 그렇죠. 한기가 덜 캔다는 건 자원이 수급이 안 되고 그렇죠. 부화장이 늦어지고 산란못이 늦어져요. 1초씩이라도. 네. 그렇게 되면 부화장이 늦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또 일벌레가 늦게 되고 여왕이 늦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다 이제 나비 효과처럼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앞마당 건설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렇죠. 자, 견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저글링이 나오죠. 저글링 나오면 한 템포 쉴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입장에서는. 네. 아, 이거 지금 점막 위에서 도망가야 돼요. 이인수 선수. 자, 이거 잡히면은 손해요. 잡히면. 자. 이정훈 역시 컨트롤 선수, 잘해요. 네. 드라이빙 잘해요. 그렇죠. 무빙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일단 이종훈 선수가 상대방이 굉장히 빠른 정찰 이후에 조금 가난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일벌레 그리고 정훈 여기까지 잡아주면서 일단은 상황이 좋다고 그렇죠. 자, 이수 선수도 뭐 이 정도 연습 이 정도 상황은 충분히 연습 때 겪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네, 여기서도 일단 뭐 딱딱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일벌레 생산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진 막아주고 또 추가 멀티 피면서 예, 이럴 때일수록 또 중요한 게 이 꼼꼼한 정찰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의 다음 카드를 알 수 있다는 거는 예, 좀 선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이정훈 선수가 1경기에서 반로부터 부착한 상태에서 네. 해병을 뽑아놓고도 대군주의 정찰을 당했기 때문에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구태여 내가 뭐 정찰 안 주려고 너무 이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그냥 앞마당에 사령부 찍고 반응로 뭐 천천히 붙이고 군수공장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로 수합하고 네. 네, 그 다음에 그냥 앞마당 이후에 두 번째 그렇죠. 사령부도 짓고 그냥 이제 원래 그냥 무난하게 시작하는 테란의 그 플레이 그대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네. 이인수 선수도 그의 질세라 차근차근 지금 상황을 만들어가곤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지만 네. 이정훈 선수가 좋아 보인답니다. 이것은 그렇죠.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 또 시사하는 바가 네. 또 나왔는데요. 그렇죠. 네. 이 이정훈 선수가 이렇게 좋게 출발한다는 거는 정말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막 공격 타이밍이 생기게 되면은 화끈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이번에 이정훈 선수가 메카닉을 준비해 온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메카닉 하면은 네. 예, 아, 잠깐만. 이종훈 선수? 아, 여기서 메카닉 하면 저희가 또 네네. 굉장히 기쁜 추억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에게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 16강 A조군지에서 김지현 선수와 이영준의 최종전 헤비테이션 스테이션 경기를 한번 다시 보기를 하시면 네.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메카닉의 끝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한 영화 한 편 관람하신다 생각하고 아, 그렇죠. 네. 뭐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아, 그렇죠. 아니면 팝콘에 뭐 콜라 좋습니다. 네, 사서 딱 그냥 시작하시면 네. 영화 한 편 봤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네. 이원표 선수의 이 표정까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공감할 수 있는 저구 유저들은 자 일단은 사신 화염차로 이게 지금
그 이인 선수는 1경기에서 이정우 선수가 벤시를 준비하고 사실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번에도 벤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포자 축수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하게. 네, 네 안전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 가난하게 시작한 데다가 계속 견제당하면서 더 가난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일벌레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가난해요. 아, 맞습니다. 야, 강남 테란. 여기서 강남 테란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네. 이제부터 한 시간 하면 되거든요. 네. 아, 지금 그 말이라고 하는 거? 아유, 너무 기뻐가지고. 네. 아, 네. 저도 기쁘네요. 네. 네, 한 시간 하면 되는 거죠. 어? 한 시간 하면 네. 양반이에요. 네. 어? 아니, 잠깐, 이게. 이정훈 선수가 자꾸 이렇게 흔들려요. 네, 좀 화염차가 진출했을 타이밍이었는데. 네. 아 이거 아, 저글링에 네. 자꾸 흔들리는 모습은 좋지 않고요. 그렇죠. 어, 자 이정훈 선수 이거 또 저글링에 끝나나요 이대로? 네. 아 이거 진짜. 아 이정훈 선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국 아 테란이. 그렇죠. 이런 상황일 때는 공격도 좋지만 한 번쯤은 템포를 늦춘 다음에. 체제를 좀 안정화시키고 그렇죠. 견제를 떠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네. 견제 하다가 아 경기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꾼이요 또 몇 개가 잡혔죠? 한 20개간에 잡힌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좀 이것이 17개 잡힌 게 처음부터 이정훈 선수가 견제를 통해서 이득 받던 그 이득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한 번에 이득이 없어졌고 금강 멀티를 가져가긴 했지만 그다지 효과를 보기에는 힘들다. 그렇죠. 일꾼이 잡혔거든요. 네, 일꾼이 없어요. 이 광물을 누가 캐야지. 캐야 말이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광물이에요. 그냥 그림에 떠. 아, 떠. 이거 또 당해요. 아니, 저 눈 뜬 장님이죠, 이거는. 그렇죠. 네, 계속 당하고 있어요. 네, 아, 이정훈 선수 싸움을 좋아하는 워낙 파이터적인 선수지만 네. 네 파이터들도 가드를 올릴 때가 있거든요. 이 가드는 분명 필요한 네, 그런 스킬 중에 하나죠. 아, 이거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갑니다. 또 당해요. 네. 아, 이정훈 선수. 아, 저글링이 진짜 미쳐 날뛰고 있어요. 네. 상대방 뮤탈 타이밍 또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리면 뮤탈 타이밍에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 군단숙주? 어? 이번에는 이인수 선수가 뮤탈리스크가 아닌 군단숙주를. 네. 예, 메카닉 상대로는 정말 예, 효과적인 유닛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군단숙주로 라인을 형성하게 되면 테란도 라인을 형성할 거고 그렇게 되면 행성 요새가 생기게 되고 예, 반반 가르게 되면은 예, 치킨 시키시죠. 아 잠깐만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 군단숙주라. 아 군단숙주. 군단숙주를 보는 순간 아 그때 그 악몽이 떠오르네요. 아 악몽이셨나요? 아니셨어요? 예? 아, 전 굉장히 기분 좋게. 아니, 그때 막 재경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아, 무슨 소리? 제가 막 아, 이거 재경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기억 안 납니다. 무슨 소리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아, 이제 와서 이렇게. 아. 네, 사실 그래도 지금 나오는 게 나아요. 한 시간. 아, 한 시간? 네. 아, 그 지금 나오는 게 나아요. 네, 지금 나오는 게 나아요. 하지만, 최종전에서 이정훈 선수와. 또 만난다면? 만난다면? 아, 네. 아, 네. 자, 치킨 이벤트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좋네요. 치킨 이벤트 한번 하시죠, 정훈 선수. 예? 네? 예? 아, 네. 신정민 해설이 또 치킨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다음에 이제 한번 제대로 이 신정민 해설이 공지를 하실 거예요. 아, 저 치킨 이벤트 한번 할까요? 아, 네. 신정민 해설이. 제가 치킨 튀겨드릴게요. 아, 그럼 뭐죠? 네. 저 치킨 여기서 만들었었어요. 여기서요? 네네. 닭을 사다가? 네네. 신정민 해설이 이 보기와 다르게, 이렇게 좀 섬세한 요리를 해요. 이게 왜 하는 줄 알아요? 본인이 왜요? 먹으려고 해요 요리를. 또 입맛이 까다로우시거든요. 아, 경계 집중해주세요. 네. 네. 자 식충이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죠. 식충이 오래 살리기 업그레이드. 네. 네. 식충. 오래오래 살아서. 네. 또 오래오래 버티고 또 오래오래 나와서 네. 오래오래. 그렇죠. 효과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그렇죠. 하는 거고 지옥불 업그레이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옥불 업그레이드를 초반에 좀 빠르게 해줬더라면 저글링이 덜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죠. 그 점 굉장히 좀 아쉽네요. 일꾼 그렇게 많이 잡힌 상황에서 여기서 뮤탈리스크로 체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정훈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군단숙주의 힘을 굉장히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실상 준비하고 있는 건 뮤탈리스크입니다. 군단숙주는 그냥 테이프용이에요. 아 이거 지금 건설로봇 나와서
수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코르 터져버리면 뮤탈리스크에 진짜 한도 끝도 없이 힘들 수가 있어요. 스킨이 지금 네, 아직까지 공성전차가 네, 다수가 쌓여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충이를 효과적으로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죠. 네. 자, 뮤탈리스크 지금 이제 쌓이고 있거든요. 이 네. 업그레이드도 뭐 공이업까지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야,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차근차근 잘 해주고 있는 이인수 선수고 네, 그러면서 굴락까지 네. 네, 이게 또 살모사가 또 확보되면은 네네. 아, 이거 라인 형성되기 전에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아, 이거 뮤탈리스크에 피해보면은 경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에 흔들리면은 경기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이인수 선수의 패턴은 저글링으로 흔들고 혼을 빼놓고 뮤탈리스크로 지금 쐐기를 박는 네. 네,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1경기와 마찬가지로 뮤탈리스크를 통해서 충분히 견제, 그래도 토르의 위치가 견제를 적절하게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종호 선수의 그 공성전차에 자리 잡는 그 위치 하나하나가 굉장히 깨알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또 자, 이 지역에 이제 미사일 포탑을 좀 건설을 해줘야지. 그렇죠. 너무 이렇게 무방비로 냅뒀다가는 뮤탈리스크에 충분히 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정훈 선수는 지금 뭐 행성 요새와 공성 전차 라인 네. 그리고 미사일 포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네, 좀 값싼 유닛으로 일단 버텨야 되거든요. 이 상대방의 물량 공세를. 그렇죠. 지금 그 공성 전차를 파격진이라고 그러죠. 좀 부채꼴 모양을 네. 펴서. 오? 뭐가 터진 거죠? 자, 지뢰 지금 피해를 좀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르의 또 스플래시 데미지에 뮤탈리스크가 네네. 굉장히 체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이인수 선수는 아까 중지탑을 또 한번 올려주면서 업그레이드에 그렇죠. 네,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에 좀 치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염기갑병. 네, 기갑병 또 일벌레 잡는 데는 진짜 도 같은 유닛이죠. 그렇죠. 아, 이 지역은 좀, 이 지역에서 이게 토르 잡히면 안 되거든요? 자. 토르 한 개 한 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자, 기갑병 배달 왔어요. 자, 기갑병 왔어요, 뿌. 네. 네. 아, 근데 일벌레가. 일벌레가 빠지는 타이밍이 네. 기가 막히네요. 네, 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 선수가. 그렇죠. 사실 지금 저그가 딱히 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견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무난하게 양 선수가 반을 가르고 플레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견제 당할 일은 그렇게 없죠. 하필 또 아쉽게 거대 둥지탑의 여부를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이거 지금 이종훈 선수가 좀 뭐랄까 조금 더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네. 병력의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아, 진짜 실눈 꿈이었거든요. 야, 이인수. 이인 선수가 우리 한 시간 안 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인 선수가 굉장히 구세주. 구세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의 구세주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 이 지역에 공성전차를 좀 더 다수 배치한 다음에 이렇게 시충이가 접근하기 전에 다 해야지 이렇게 읽다 보면은 결국에는 병력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계속 자원이 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시충은 공짜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종 선수가 사실 좋다고 표현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김기현 선수의 경기를 챙겨보지 않았나요? 김기현 선수의 경기를 챙겨봤으면 네.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흔들려요. 네.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시충이에 지금 측중이한테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병력을 잃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자꾸 수비를 하러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병력이 메카닉 유닛들은 굉장히 이 기동력이 느리기 때문에 네. 이 왔다 갔다 이 양동 작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죠. 이종훈 선수 지금 지금 시충이한테 너무 흔들리는데요. 그렇죠. 바이킹을 일단 다수 확보했지만 네. 네, 여기서 밤까마귀까지 터지면 안 돼요. 야, 터질 뻔했습니다. 그렇죠. 궤도사령부 옆에 지금 이거 행성요새 터지면은 이거 근데 정말 힘들어졌네요 경기가. 네, 뮤탈리스크 일단 잡아내지만 네 잡아내더라도 이게 여기 양쪽 지금 모두 다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메카닉의 자리를 잡고 상대방의 그런 식충이와 바꿔주는 계속 그냥 식충이만 생산될 뿐 접근하지 못하고 데미지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식충이가 지금 어찌됐든 테라한테 계속 누적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계속 누적되고 있고 이정우 선수는 이 전투 순양함을 찍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전투 순양함을 지금 너무 빠른데요. 네 가기에는 네, 아, 그 전에 좀 위험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자원이 세고 있단 말이에요. 토르가. 자 바이킹 일단 제거하나요? 바이킹 제거하게 되면은 거대 둥지탑 아까 그렇죠 올렸었죠. 아 근데 무탈 찍네요. 네 일단 무탈 찍네요. 네 자. 이 저군사 해설에 정말 무당 같은 해설. 아, 네. 일품이에요. 네, 제 점집을 네. 하나 차려야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보로 가서 이 정우 해설이 말하는 반대로만 하면. 그렇죠.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난다. 서쪽으로 가시면 돼요. 서쪽으로 가면은 악당을 만나는 거죠. 아, 완전 반대군요. 네. 아, 그럼 서쪽 안 가면 되겠네 일단. 그렇죠. 남쪽으로 가야죠. 네. 북쪽으로 가라 이러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가식축수가 이 지역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이진수 선수가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네. 네. 자, 이 지역까지 신충이가 살아서 계속 피해를 주고 있고, 이 전투 순양함이 너무 많이 힘들어. 이정우 선수가 부랴부랴 도착하자마자 세팅을 하고 경기에 좀 임해서 그런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지금. 네, 이정우 선수의 특유의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비탈리스가 또 탱크 잡아주고 탱크가 없게 되면은 비탈리스가 식충이 힘을 받게 되죠. 네, 자 이정우 선수 오늘 컨디션대로라면 이 반대편의 이선종 이석희 선수의 그 패자와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이를 갈고 있거든요. 네. 네. 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이제 또 확인을 했었어요 저희가. 아 행성 요새까지 파괴되었고요. 네. 이거 뭐 거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네네. 이게 처음에 저글링이 이 상황을 다 만든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정우 선수가 상황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저글링 난입을 통해서 피해를 받고. 다시 한번 난입해서 모든 이 건설 로봇이 파괴되면서 이 상황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네. 자, 전투 순양함이 있지만 일단 사실 소수의 전투 순양함은 크게 이 화력이 집중이 세지 않거든요. 네. 자, 또 이 사령부까지 파괴되고 이제 뭐 여유가 있으니까 자원적인 포로까지 그냥 제압해주는 뭐 그냥 힘으로 제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선수가. 아, 뮤탈리스 그거를 잃더라도 그렇죠. 지금 가장 베스트는 무리군주죠. 무리군주와 지금 뮤탈리스크를 섞어준다면 사실 테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체제 자체가 깨져 있고 건설 로봇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바이킹 추가 생산하는 게 버거울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자, 점막이 200. 오! 야, 식충이. 이 맵이 원래 보라색인 줄 알겠어요. 네. 와, 정말 엄청 깔려있죠? 그렇죠. 점막을 제거. 사실 메카닉이 점막 제거하는데 그게 좋진 않지만. 그렇죠. 지금. 아, GG! 네. 이정훈 선수가 2-0으로 패배하면서 이인수 선수가. 네. 네 승자전에 진출했습니다. 아, 빵끝 웃고 있는 이인수 네. 선수. 네, 굉장히 초반에 불리할 수도 있었던 예, 그런 네네네. 상황이었는데. 저글링을 잘 활용해 주면서 네. 예, 멋지게 예, 승리를 거뒀죠. 그렇죠. 그리고 이인수 선수 이 경기를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네 그렇죠.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자, 원래 이렇게 이인수 선수가 굉장히 테란전에 강력한 이제 모습을 예, 보여줬었는데 예, 오늘도 ESTP컵 예, 시즌2에서도 예, 멋진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예, 승자전에 올랐네요. 그렇죠. 자, 이정훈 네. 선수가 패자조로 떨어지긴 했지만 네. 사실 이 선수가 뭐 아직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네. 네. 분명히 이제 이정훈 선수도 최종전까지 살아남아서 다시 네. 한번 이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예, 기회와 또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또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이 경기 네, 스타테일간의 대결 팀킬이죠. 그렇죠. 이 석유 선수와 이선종 선수. 그렇죠. 이 서로를 잘 알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팀킬의 대결 네. 네, 석유 선수와 이선종 선수의 대결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